테리토리 컨트롤이라고 하는데, 이런 자기 억제 조절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즐거운 놀이 우리 킨더뮤직과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노래는 Stand So Still이라는 노래예요. 자, 아이들이 움직일 때 그리고 스탑할 때, 스탑하는 순간은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음악 소리가 나면 우리는 움직일 건데, 이런 리스트 징글, 팔목에 차는 배를 좀 준비해봤어요.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편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추천드리고요. 우리가 음악의 흐름대로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려면 리스닝 단계가 필요하겠죠. 주의 깊게 듣는 리스닝 활동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도 함께 키워주고, 스탑하는 것 이외에도 또 자기 컨트롤 할수 있는 셀프 컨트롤, 자기 조절 능력을 함께 키워주기 때문에 이 활동은 자기 조절 능력, 리스닝 능력, 그리고 인히비토리 컨트롤까지 함께 키워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활동이랍니다. 자, 음악과 함께 해볼게요. 점프까지는 못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냥 신나게 점프할 수 있도록 놔두시면 됩니다.